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오늘 아이오닉5의 하체 분석을 위해서 지금 저는 더모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장님. 안녕하세요, 연목그룹님. 아유, 이틀 연속 보니까 좋네요. 우리 어제 네. G80 전기차 보셨죠? 맞아요, G80 전기차 제네시스답게 너무 고급스러워서 좋더라고요. 덜컥 보면서 전기차 하체 부분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차량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최초로 적용된 1호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 1호죠. EGMP 플랫폼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K8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하체 분석을 했었고, 맞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하체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아이오닉5도 어떤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아이오닉 본넷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도 유압쇼버네요. 그런가요? 어딘가요? 네. 여기 유압쇼버가 들어가 있어서. 아, 우리 이거 스타리 없어서. 네, 맞아요. 손쉽게 본네트는 올렸는데 보니까 여기는 마감재가 안 들어가 있네요. 유압은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 위쪽에 네, 본네트 마감재가 안 들어가 있어요. 흡음재가 아예 없네요. 네. 좀 아쉽네요. 아, 이런 부분이 그쵸. 제네시스뿐만 네. 아니라 고급감에서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봤던 우리 제네시스 전기차는. 근데 얘랑 걔랑 비교하면 욕먹죠. 욕먹나요? 그 정도입니까? 자, 엔진 룸 한번 보시죠. 자, 뭐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룸이라고 청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프렁크라고 하는데. 네, 뭐 본닛 네, 안쪽을 한번 보는데. 본닛 쪽이요. 아, 네. 지금 보니까 요 구조물 요 앞에 메인 프레임으로 나오는 거는 네. 기존 3세대 플랫폼하고 비슷한데 좀 짧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아반떼 좀 흡사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높고 네. 그러네요. 본닛이 전반적으로 짧군요. 네, 그렇죠. 얘는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면 되는 공간이잖아요. 모터가 이제 엔진 사이즈보다는 모터가 좀 작으니까.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뭐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걸 일체화 시켜서 부피를 상당히 줄였다고 하잖아요. 통합형으로 많이 제작이 돼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실내 공간을 넓히고 이런 이 공간은 솔직히 사실상 죽는 공간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끼면 이제 실내가 넓어지니까. 아니요, 요 프렁크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이게 우리 옛날 엔진 커버였는데. 네, 맞아요. 엔진 커버 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볼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있고. 공간은 이거 이륜 차량인가봐요. 후륜이죠? 네, 맞습니다. 후륜에서 공간이 생각보다 크고요. 네. 볼 게 없네요. 저 안쪽에. 자, 이게 바로 공조기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요? 네. 그래요? 공조기가 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외부에 있어요. 네. 그리고 실내 공간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실내 공간을 더욱 넓힐 수 있었겠죠. 이 앞쪽으로 실내 있던 걸 빼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글로브박스 자체 있는 걸 이쪽 밀어버리면서 글로브박스를 서랍식으로 바꿔놨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서 공간을 잘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뭐 작업 위치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조금 고급감은 조금 그래도 우리 어저께 G80 전기차를 보셨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는 프렁크 공간은 좀 아쉬웠죠. 그렇죠. 당연히 없었고 네. 이유는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EGMP 플랫폼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GMP 플랫폼이 뭐 아이오닉 5, 6, 7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 상위 차종으로 가면 좀 더 고급스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EV6만 해도 또 훨씬 고급스럽고 7이 네. 나오면 조금 더 고급스럽겠죠. 맞습니다. 크게 이 엔진룸 공간이 볼 게 없어요. 네. 그것도 전기차의 특징인 것 같고요. 마감도 굉장히 잘 해놨죠. 뭐 어디 빈틈 하나 없이 마감 잘 해놨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네요. 휠하우스 커버 안쪽에 그거 한번 그 라이트 좀 켜주시죠. 네. 신슈메이터로 와 방음을 잘 해놨어요. 보통 뒤쪽만 하잖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밖에 앞쪽인데 이게 네, 그렇죠. 앞쪽까지 잘 덮어놨어요. 확실히 전기차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한. 왜냐면 전기차가 걸까요? 상대적으로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하부 소음이 좀 커요. 느껴지는 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요건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앞까지 이렇게 나왔던 차량에 제 기억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 잘 해놨군요. 네, 그리고 뭐 워셔 탱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하나는 뭐 모터일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냉각 라인이겠죠. 열이 네. 많으니까 저 안쪽에 은색은 이 럼퍼도 이제 냉각 라인을 네, 이제 중간에 네. 이제 나눠지는 데 이제 히트코어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네.
기능들이 있군요. 요 밑에도 보여요. 네, 맞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것도 지금 재질 자체가 네, 맞아요. 쿨러 기능을 하는 네, 것 같고. 쿨러 기능이죠. 또 다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12V 배터리가 여기 탑재되어 있어요. 어디? 네. 아, 이거 밑에 있네. 네, 12V 배터리가 전기차는 이제 높은 전력을 쓰지만 이제 12V 전력을 쓰는 장치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2V 배터리로 이렇게 쓰고. 그런데 반장님, 네. 저 같은 경우 배터리 좀 용량 큰 걸로 그냥 네. 직접 자가 DIY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요? 앞으로 못 하는 겁니까? 아유, 요 10mm 어디? 아, 요 복수. 네, 10mm 복수만 있으면. 네, 클러서 이 트러플을 제거하고. 아, 그러면 뭐, 이 부분은 풀기만 하면 기존과 동일하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요 정도는 아니고,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뭐, 보이는 게 뭐, 와이퍼도 에어로 윙타입으로 적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카울 쪽이 이제 보면 똑같아요, 형상은. 이쪽 좌우측 쇼버 마운트를 이렇게 엮어서, 네, 스트로퍼 역할을 하도록. 그러네요. 네, 방성도 확보를 했고, 네. 디틀림도 줄이고. 네, 그래서 본넷 안쪽은 뭐 크게 살펴볼 수가 없네요. 다 막혀 있어서. 그러게요. 오히려 하체 밑에서 봐야 되는 게 더 맞네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밑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건데 본넷이 굉장히 좀 크죠? 네, 어우, 좌우로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본넷 자체가 거의 차급을 떠나서 네. 이 정도면 뭐 제일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폭 자체가 네, 양옆을 정말로 네. 조개 껍데기처럼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접는. 네. 와, 좀 멋있죠? 이걸 현대차 그러면 클램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개 껍데기처럼 닫히 걸리고 이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기역학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테고. 네,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면 이제 전비도 더 높을 테고. 그렇죠. 전비도 높아지고. 네. 아,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왔고 앞으로 출시될 차량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적용되겠죠. 이거 써보고 괜찮으면 또 이거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하체 한번 보시죠.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